1364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림입니다. 하림, 은, 는 동사는 2011년 사업 부문 중 육개가공 및 사료 제조업 등 사업 부문 일체를 단순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임 주요 사업으로 양계 및 양계가공업,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위탁 사육, 부화, 종계업, 농산, 수산, 축산 판매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종속회사인 HBC는 원종계, 종계 사육을 통한 종란을 생산하고 하림 애니멀 클리닉은 동물성 의약품 도소매를 담당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개육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있으며 사업 부문은 사육 부문, 사료 부문, 도계 및 제조 부문, 육가공 제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시 원종계 종계 육계의 사육, 종란의 생산, 부화, 사료, 가공 및 유통까지 각 단계를 수직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 업체임. 대시 부문별 매출은 육계 부문, 육가공 부문, 기타 부문으로 구분되며 하림 달고기, 하림 러겟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육가공 부문이 부진하였으나 종계 생산성 저하에 따른 육계 가격 상승으로 육계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생물자산 부문도 호조를 보이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원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평가이익 감소, 외화환산 손실 증가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 성장에 따른 육계 수요 증가, 신제품 출시 및 라인업 확대로 인한 육가공 부문의 성장, 즉석밥 출시 등 사업 다각화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2월 23일 기준 개장 전 하림의 시가총액은 325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하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31위입니다. 하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20만 9702 주입니다. 하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림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2.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0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8배, 24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34억 원, 61억 원, 32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99억 원, 81억 원, 135억 원입니다. 하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2번지 32%이고 유보율은 527.04%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5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림의 2023년 2월 23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3,0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6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1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림의 종가는 3,065원이며 주가가 하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림의 종가는 3,065원이며 주가가 하림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금일 하림은 는 거래량 공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0만 7,033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만 8,83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7,466주, NH투자증권에서 3만 6,21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2,49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만 5,266주, 키움증권에서 6만 8,428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4,809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만 1,656주, 대신에서 3만 6,41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2,27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